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둔번년의 The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독도가 크리스천이 The Hill Difficulty, 그 어려움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The Palace Beautiful에서 아름다운 왕궁, 아름다운 궁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saw in my dream, 그래서 내가 내 꿈속에서 saw는 이제 보았다는 거죠. And the Christian made haste and went forward 하면 make haste는 이제 서두르는 겁니다. 서둘러서 went forward은 이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기독도가 서둘러서 앞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That if possible, he might get lodging at the palace. 서둘러서 앞으로 가는 그 이유, 목적도 나오죠. 가능하다면 그가 lodging에 나오는데요. 그 lodging은 이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여관 같은 데 머물 때 이제 lodge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궁전에서 그 이렇게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룻밤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if possible이니까 하룻밤 가능하다면 머물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서둘러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Now before he had gone far 하면 이제 그가 far는 멀리죠. 그러니까 이 멀리 이렇게 나가기 전에 뭐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He entered into a very narrow passage. 그가 매우 좁은 이제 패시지라는 것은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이쪽에 이제 골목길 같은 매우 좁은 길이죠. 좁은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어요. 그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Which is a short distance from the Potter's Lodge에서. 여러분, 그 Potter's Lodge라는 건 뭐냐면, 그, 이 Potter라는 말이 원래 이제 짐꾼이란 말이거든요. Lodge는 이제 뭐 여관, 뭐 머무는 것, 이런 말인데, Potter's Lodge란 말은 그냥 직역하면 이제 짐꾼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일꾼이 머무는 집이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짐꾼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다. 그냥 아주 짧은 거리였다는 거죠. Looking into very intently ahead of him as he went 하면 very intently 하면 매우 의도적으로, 그죠? 그 ahead of him 하면 ahead는 이제 앞쪽입니다. 그 앞에 as he went 그가 가면서 앞쪽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으로 그가 가면서 앞쪽을 바라보다가 he spotted two lions in the way. 그런 길에서 두 마리의 사자를 보게 돼요. spot이란 말은 원래 점이란 말인데, 딱 눈에 딱 띄는 걸 spot이라고 합니다. 그두 마리 사자가 눈에 띈 거죠. Now thought he 이제 그죠? 그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I see the danger that mistrust and timorous were driven back by. 이제 내가, 그죠? 이제 내가, 이 mistrust는 이제 불신이고요. timorous는 이제 두려움입니다. 공포, 두려움. 원래 라틴어의 timor이란 말이 두려움이거든요. 영어의 fear. 이게 바로 이제 timor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mistrust하고 timorous는 그 어려움의 언덕에서 그 이 어려움의 언덕은 그이 언덕의 주인이 만든 건데, 거기서 언덕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되게 재미난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두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the hill difficulty, 어려움의 언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넓은 길은 아니잖아요. 좁은 길인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미스트러스하고 티모러스가 그 언덕을 넘어가지 않고 옆에 샛길, 이렇게 샛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두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미스트러스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티모러스였어요. 그래서 불신과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험 때문에 결국 사자 만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인데, I see the dangers and mistrust and timorous were driven back by. 그래서 나는 불신과 두려움이
되돌아온 그 위험을 이제 내가 보았구나. Then he was afraid. 그리고 나서 그 후, 그는 두려워했어요. And thought, 그리고 생각하죠. And that he might go back as they had done. 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For, 왜냐하면, he feared nothing but death was before him. 죽음의 어떤 것도 자신 앞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직 죽음만이 자신 앞에 놓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해서 그는 이제 그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자기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자를 보고. But the potter at the palace whose name is watchful. 자, 보면 자, 하지만 the potter 하니까 그곳에 이제 그 짐꾼들이 머무는 그 여관에서 그 짐꾼이죠. 근데 이때 파럴은 뭐 문지기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보면 at the palace 하면 자, 그 궁궐에 그이 문지기가 혹은 아니면 이제 문지기에 그이이이 원래 이제 포터라는 말 이렇게 수송을 담당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 짐꾼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짐꾼이라고 해도 관계없고 뭐 문지기라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The Palace Beautiful, 아름다움의 그이 성의 문지기가, 그죠? His name is Watchful. 그의 이름은 Watchful이에요. Watchful이라는 것은 경계하다, 뭐 살피다 이런 말이죠. Perceiving the creation halted as if he would go back. 자, Perceiving이라는 것은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halted하면 그렇게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지하는 걸 이제 홀트라고 그러고, as we go back, 마치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딱 멈추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cried out to him, 그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 궁궐에 이제 그이 짐꾼 혹은 아니면 문지기가 그를 향해서 이제 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Is your strength so small? 당신의 힘이 그렇게 약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watchful이라는 거 여기서 watchful은 이게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 혹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피고 있는 일종의 그 파수꾼이란 말이잖아요. 파수꾼 같은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병인데. 이제 여기서 와치풀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경계병이 이제 그 앞에서 오다가 못 오고 사자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크리스천을 보고 나서 Is your strength so small? 이렇게 말한 거죠. 너의 힘이 그토록 작으냐? Do not fear the lions.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For they are chained. 왜냐면 그들이 묶여 있죠. 사슬에 묶여 있고 In a place there for a trial of faith. 그곳에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었다는 거죠.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자를 거기다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딱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인 사람은 사자를 보고도 그 문을 향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 반면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이게 이제 항상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믿음이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true faith와 false 그죠? 그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진리를 전제로 하고 또그 진리에 대한 동의와 신뢰가 있을 때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된 것,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죠. 그리고 설사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진리에 대해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마셔널 노이전스 목사님이 쓴그 시편 73편 그 설교집 그책 제목이 A Trial of Faith예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편 13편에서 이제 그 시편 13편에서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항의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질까? 그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A Trial of Faith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어쨌든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자를 이렇게 세워둔 거죠. And for the discovery of those who are faithless.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further discovery, 발견하려고, 찾아내려고, 그곳에 사자를 이렇게 사슬에 묶은 채둔 거죠. 그런데 그 사자만 보고, 앞에 나오는 그 mistress and Timorous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위에 나왔던 mistress하고 Timorous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자가 있어도 앞을 향해서 나가죠. 물론 이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꼭뭐 강한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weak faith도 있고, 그죠? 연약한 믿음도 있고, strong faith도 있어요. 강한 믿음도 있죠. 근데 연약한 믿음이 가짜 믿음은 아니거든요. false faith는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어요. 또 반면에 믿음이 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가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역사죠. Keep in the midst of the path, and no harm shall come unto you. 그죠? 자, keep in the middle of the path에서 길 한가운데로 유지하란 말이에요. 길 가운데로 곧장 걸어와라 이런 말입니다. Midst는 이제 middle도 다른 표현이 고어인데 요즘은 middle이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mids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줄곧 와라. And no harm shall come unto you. 어떤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사자가 그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의 역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 영혼을 해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가까이 가면 물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곧장 이렇게 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n I saw that Christian went on. 그후 나는 크리스천이 기독교가 go on 하면 앞으로 나가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걸 봤어요. Trembling for fear of the lions. 사자들을 막 두려워, 사자들이 무서워갖고 떨면서 앞을 향해 이제 가는 거죠. Trembling 하면 이제 떠는 겁니다. 떨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웹 검색이 요즘에 소리를 듣고 마치 taking heed to the directions of the potter. 자, 여기 보면 이제 그이 문지기의 그 안내에 있죠. 디렉션은 이제 안내입니다. 안내. 뭐 아니면 뭐그 짐꾼이라고 했죠. 왜냐면 어차피 짐꾼의 집이거든요. The potter's lodge니까. 그뭐 짐꾼의 그런 그이 안내에 take heed 주는 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heard them roar. 그는 사자들이 roar 하면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들었습니다. But they did no harm to him.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못했어요. 당연하지. 뭐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해를 끼칠 수가 없죠. Then he clapped his hands in joy. clap 하면 박수 치는 것처럼 탁탁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후 그는 막 기쁨에 박수를 친 겁니다. 기뻐서 막 박수를 치고 and went on 계속해서 플랑이 나갔죠. Until he came and stood before the gate where the potter was. 하면 자 문지기가 있는 그문 앞에 그가 도달해서 설 때까지 그죠? 아니면 뭐 제가 말한 것처럼 파트는 짐꾼도 되고 여기서 뭐 문지기 이렇게도 관계 없습니다. Then Christian asked the potter. 자 기독도가 그이 물었어요, 그죠? 그 후에 이제 기독교가 묻죠. Sir, what residence is this? 선생님, 이것이 어떤 집이죠? Residence는 이제 집입니다. 그 미국에 이제 이렇게 그 대학을 가면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 기숙사를 residence hall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머무는 홀, 머무는 곳은 이제 residence hall이라고 그러죠. May I lodge here tonight? 오늘 내가 이곳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The potter answered, 자,
문지기가 또 대답을 하죠. This palace was built by the Lord of the Hill, and he built it for the relief and security of pilgrims. 자, 이 성은, 그죠? 이 성은 언덕의 주인이 세운 거죠. And he built it. 그가 이 성을 세웠어요. 뭘 위해서? For the relief and security of pilgrims. 자면 여행자들의 relief는 이제 그 휴식과, 그죠? security는 이제 안전, 안전을 위해서 이 언덕의 주인이 the beautiful palace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언덕 중간에 힐사이드에 그 언덕 약간 기슭에 그곳에 아름다운 성, the palace beautiful palace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성은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쉴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이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the palace. A beautiful, beautiful입니다. The final answer, 자, 네, 대답을 했죠. 대답을 했습니다. And the potter also asked whence he came and where he was going. 자, 문지기가 또 물었어요. 그죠?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whence는 요즘에 잘안 쓰는 표현인데, 옛날에는 이제 from where 이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와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시면 기독교가 대답을 하죠. I've come from the city of destruction. 저는 파멸의 성에서부터 왔어요. 장망성이라고 보통 번역 많이 하죠. 나는 파멸의 성, 장망성에서 왔어요. And am going to the celestial city. 그리고 천국,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But because the sun is now set. 하지만 해가 이제 막 저물어서 I desire, if I may, to watch here tonight. 할수 있다면, if I may는 내가 할수 있다면 이럽니다. 내가 할수 있다면 오늘 밤 이곳에서 머물기를 바래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어떤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Where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My name is not Christian. 저의 이름은 기독도예요. But at first my name was Graceless. 그런데 처음에 내 이름은 은혜 없음. 예, 되게 여기 처음 이름 나오죠? 기독교의 진짜 이름. 원래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안 나와요. 처음에 안 나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Graceless입니다. Graceless. 그러니까 은총 없음, 은혜 없음이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에요. But why have you come so late since the sun has set?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해가 이미 the sun has set, 저물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이제 묻죠. I would have been here sooner. 나는 이곳에 좀더 일찍 오고 싶었어요. Would have been 하면 뭐뭐 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난 정말 이곳 좀더 오고 싶었는데, but 하지만 wretched man that I am. 오, 이 비참한 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 나는 곤고한 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할 때 이제 wretched man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에서는 곤고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 가련한 자여, 뭐 가련한 사람이여 이런 정도 표현입니다. 그래서 I would have been here sooner. 나는 이곳에 좀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but wretched man that I am. 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I slept at the arbor on the hillside. 나는 언덕 그 기슭이죠. 언덕 기슭에 있는 그 arbor 하면 정자의 정자. 그 정자에서 잠을 자잖아요. 이 arbor가 이제 정자인데 정자에서 내가 잠이 들었어요. Besides that, 그거 외에도 더욱이 이런 말입니다. 그거 외에도 while I slept,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I lost my skull. 나는 나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 And traveled without it to the top of the hill. 그리고 두루마리 없이 언덕 꼭대기까지 여행을 했죠. Then feeling for it. 그리고 그후 그것을 느끼고 나서 and not finding it. 그것을 찾지 못해서 I was forced. 나는 어쩔 수 없이. forced는 이제 강제로 이런 말이다. forced가 힘이니까 어쩔 수 없이 with a sorrow of heart.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to go back to the place where I had slept. 내가 잠자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And there I found it. 나는 그곳에서 내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And hence I've arrived here so late. 그래서 내가
이 말입니다. 이곳에 이토록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원래 그이 퍼를 이 퍼터의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와치풀입니다. 와치풀. 이 사람의 이름이 그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파롤하고 이 퍼터하고 크리스천하고 기독도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걸 계속 묻는데 일종의 뭐냐면 이제 확인도 되고요. 이게 이제 확인도 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간증이기도 해요. 간증.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존버전의 철로역정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간증이 나와요.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이 나는 어디서 살았고 나는 누구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떠났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상 보통 이제 글로 표현하면 내용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교회 혹은 아니면 그 이런 어떤 크리스천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이야기 공동체예요. 스토리 공동체라는 걸 의미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실은 같이 신앙생활할 때 공통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이것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서로 안에.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걸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는 간증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죠. 이야기죠. 나의 삶의 이야기. 또 간증이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이야기 공동체거든요. 주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이 끝없이 대화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격려하고 돌이켜보고 또 앞을 향해서 나가는 힘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전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마지막 천성문 들어가기도 나와요. 보면 마지막 가기 전에도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 이제 아름다운 성, 이제 Palace Beautiful에서 이제 포터하고 크리스천하고 같이 대화할 때 크리스천이 이제 자기의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I will call for one of the maidens of the palace. 내가 이 성에 그 maidens 하면 이제 하녀죠. 하녀 중그이한 명을 내가 부를게. 그죠? Who, if she approves of you.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당신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approve를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면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palace. 그 왕궁의 규칙을 따라서, 그죠? 따라서, 만약 당신을 인정한다면, will bring you into the rest of the family. 나머지 가족에게 너를 데려고 갈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시면, 여기는, 왕궁에 있는 그 하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확인해. 또 이야기하는, 또 간증이 나오죠. 보시면. So, Watchful rang the door. 자, 이제 드디어 Watchful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터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는 거거든요. 경계. 그죠? 경계가 벨을 딱 누릅니다. At this sound, 자, 이 소리에 a noble and beautiful maiden. 아주 그이 품위 있고, 그죠? Noble 하면 이제 보통 귀족이죠.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 그한 하녀가 named discretion. came to the door 하면 자 문에로 나와서 asked why she was summoned 왜 자기를 불렀냐고 묻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discretion이에요. discretion은 신중입니다. 신중함. 신중.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정말 이 사람이 그이그이 성에 그 아름다운 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신중함이 확인하는 거죠. 먼저 경계가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레션이 또 확인하죠. 이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순례자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watchfully 나오고 discretion이 나오죠. 근데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번연의 그 catechism, 그러니까 교리문답에 보면 번연은 그 침례 혹은 뭐 세례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냐,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삶에 있어서 경건, 거룩이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돼 있어. 확인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삶에 거룩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게 discretion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watchful discretion에서 정말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 The parallel. 자, 문제기가 그 경계가 이 대답을 하죠. This man is on a journey from the seat of destruction to the celestial city. 자, 이 남자는 이 사람은 파멜의 성에서 천성으로, 그죠? 장망성에서 천성으로 여행하는 중이에요. But 하지만 being weary from traveling all day, 온종일 여행해서 weary는 지친 겁니다. 지쳐서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요청을 했어요. If we might lodge here tonight, 오늘 밤 이곳에서 하룻밤 이렇게 잠을 잘수 있는지. 머물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물었어요. 요청했어요. So I told him.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죠. I would call for you. 내가 너를, 당신을 부르겠다고. Who, after talking with him, 그리고 그와 이야기한 후에, may do what seems best to you. 당신에게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할수 있도록. 그죠? According to the law of the palace. 왕궁의 그런 법칙에 따라서, 당신이 볼때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 중에 베스트입니다.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신을 불렀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Then, 그 후, she asked Christian. 자, 여기서 보면 discretion이 이제 묻죠. 기독교에게,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신중함이. Where he came from, 그 어디서부터 왔고, and where was going? 그 어디로 가는지를, 가고 있는지를 묻죠. And he told her. 그리고 그가 또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She also asked him. 자, 그녀는 또한 그에게 또 물어요. How he got into the narrow gate.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And he told her.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대답을 하죠. 말을 합니다. Then 그 후, she asked him. 자, 그녀가 그에게 또 묻죠. What he had seen? And met with along the way. 자, 그가 무엇을 보았고, 자, 이렇게 오는 중에, 그죠? 길을 쭉 따라 오는 중에 무엇을 만났는지를 묻습니다. And told her,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대답을 하죠. And lastly, 마지막으로, she asked his name.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죠. 묻습니다. 확인을, discretion 확인하는 겁니다. So he answered.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기독교, Christian이에요. I have a great desire to lodge here tonight. 나는 오늘 밤 이곳에서 머물고 싶어요. 아주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는 거죠. Great desire니까. Because 왜냐하면 what I perceive 내가 알고 있는 한 말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this palace was built by the lord of the hill. 자, 이 궁전은 언덕의 주인이 만든 거죠. 주인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But the relief and safety of pilgrims. 여행자들의, 나그네들의, 그 어떤 위로와, 안전을 위해서. 그죠? 혹은 아니면 뭐, relief라는 것은 그 위로하고 힘을 주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겁니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의 그런 그 위로와 안전을 위해서, 언덕의 주인이 세운 거라는 거죠. So, she smiled. 그래서, 그녀가 이제 웃죠. 미소를 짓습니다. But tears came to her eyes. 하지만 이제, 그러면 눈물이 그녀의 그 눈에서 쫙 흐르죠. 보면 참 되게 감동적인 사실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아, 드디어 참또 다른 한 형제가 구원받아서, 이 순례의 길, 이 천국까지 가는 그 여행을 시작했구나. 그거를 이제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나 우리 어떤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간증하는 그런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되게 감동적이겠죠. After a little pause, 잠시
멈춘 후에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I will summon two or three more of the family. 내가 둘 또는 이 셋, 그죠? 그 이상의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다. summon은 이제 부르다는 말입니다. 부를 것이다. So 그래서 she hastened to the door. 그녀는 서둘러서 문으로 가죠. And called for the prudence, piety, and charity. 자, 이번에 또세 사람을 더 부르죠. 세 사람을 더 부르는데 prudence 하면 이제 신중함, 이제 신중함. 그 다음에 piety 하면 piety는 경건입니다. 경건. charity 그러면 charity는 구호, 구제 이런 말이에요. 구제.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긍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prudence는 이제 신중함, 뭐 신중. 파이어트는 이제 경건이죠. 체리리 그러면 국률, 자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어티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파이어트란 말 씁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어티라는 말이 이게 경건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 성화의 과정을 보통 파이어티란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체리티는 이제 보통 그 미국에 가면 이제 구호병원 같은 거 체리티 하스피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구호샵을 체리티 샵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그 구세군이 이렇게 체리티 샵 같은 거 이렇게 잘 운영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제샵이라고 하는데 사실 100%는 아니고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중고 물품 이런 거좀 싸게 팔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갖고 이제 구제에 쓰는 뭐 그런 정도에서 이제 체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미국에서 체리 하스피탈은 보통 이제 그큰 대형 그 주립대학 병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호병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병원이 아니고 초대형 병원인데 그 이제 그 프라이빗 하스피탈, 그러니까 일반 사적인 그런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보다는 가격이 조금 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짜도 아니고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사람들이 다 체리리 체리리 그럽니다. 체리리 그러는데 제가 뉴올리스 살때그 루지애나 그이 하스피탈 있었거든요. 그 메디컬 센터, 루지애나 메디컬 센터가 루지애나 주립대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그걸 보통 체리리 하스피탈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비쌉니다. 보험 없으면 또. Who after a little more discussion with him, brought him into the family. 자, 보시면, 자, 이제 그들은 그와 좀더 토론을 한 후에 그를 어디에 데려왔어요? 그는 그 가족들에게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prudence, piety, charity 하고 그 오늘 부르고, 그리고 그와 이제 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가족에게로 데려온 거죠. Many of them met him at the threshold at the palace. 자,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를 threshold은 이제 입구죠. 그 왕궁의 입구에서 그를 만났어요. And said, 그가 말하죠. Come in, O blessed of the Lord. 오, 주님의 복받은 자여, 들어오라. 들어오라고 이제 환영하는 겁니다. This place was built by the Lord of the Hill. 자,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세운 곳이죠. To accommodate such pilgrims as yourself. 하면, 너처럼, 그런 나그네들을, accommodate라는 것은, 머무는 곳입니다. 이 accommodation이라는 것은, 머무는 곳인데, 가령, 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그, 호텔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여관 예약하잖아요. 그때 그런 걸다 accommo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ccommodate는 그래서 머물다 이런 의미고요. 또이 accommodation이라는 말은 이제 신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맞추는 것을 accommodation이라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가령 뭐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표현을 쓴다거나 혹은 아니면 존재 유비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럴 때를 보통 이걸 accommodation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ccommodation은 낮추어서 맞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머물게 하는 겁니다. 머무는 거, 숙박.
숙박을 accommodation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And then 그 후, 이 마우리셋 그는 이제 그의 머리를 숙이죠. 그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겁니다. And follow them into the palace. 자, 그들을 따라서 이 궁궐로 들어가죠. So when he had can come in and sit down.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을 때, they gave him something to drink. 그들이 그에게 마실 걸 주죠. And agrees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But the best improvement of time, 시간을 가장 잘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They will converse with Christian until supper is ready.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독교와 대화를. 여기서도 보면 converse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하면 그 이야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죠.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간증도 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Come, good Christian, tell us of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to you on your pilgrimage. 자, 경건이 이제 말하죠. Come, good Christian, 자, 선한 크리스천이요. Tell us of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to you on your pilgrimage. 하면 여행하는 동안 너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경건이 또 여기서도 보면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죠. 크리스천, 기독교도 말하는데 gladly, 물론 그렇게 기쁘게 기꺼이 그렇게 하죠. And I'm thankful that you are allotting me. 나로 하여금 이곳에 하룻밤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파이어트가 묻습니다. What moved you to commence the pilgrim's life at first? 처음에 이 여행의 그런 삶, 그죠? 여행자의 삶을 무엇이 너로 하여금 시작하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Commence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Move는 이제 감동을 시켜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efficient cause가 있고요. 원인을 얘기할 때 무빙 코즈라는 게 있어요. 이피션트는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원인이고 무빙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피션 코즈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구속, 그죠? 그게 이제 이피션 코즈라면 무빙 코즈는 성령의 어떤 감동 이런 걸 무빙 코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빙하고 이피션트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무브드란 말이 여기서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What moved you to commence pilgrim's life at first? 도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죠? 여행자의 삶을 처음에 시작하도록 했냐 할 때, 어떤 동기, 그죠?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지. 모티베이션을 보면 알수 있죠. 단지 그냥 화려하고 멋진 삶,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일이 너에게 있었느냐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알수 있거든요. 크리스천이 이제 대답을 하죠. I was driven out of my native country by dreadful news. 나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내가 살던 나라에서 나는 이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out of는 from이군요. from이고요. I was driven 하면 이제 난 나오게 됐다. 내가 살던 곳에서 네이티브 컨트리니까 조국이죠, 조국. 살고 있던 곳에서. 뭐에 의해서? By dreadful news. 끔찍한 소식이죠. Namely, 곧, namely 곳입니다. The unavoidable destruction waited me. 그냥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If I remain in that place. 내가 만약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죠? 그 끔찍한,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나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파이어트가 말하죠. How did it happen that you came out of your country by this way?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죠. How did it happen?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물은 거예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의 나라에서 나왔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이걸 물어보죠. How it happened 하면 어떻게 해서 네가 이거를 깨닫게 됐느냐를 이제 묻는 거죠. 묻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하죠. It was as God would have it.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입니다. 말이. It was.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 같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대답한 거죠. 이게 도저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살던 곳에서 갑자기 이곳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그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은 God would have it.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 같단 말이죠. For when I was in the fear of destruction, 왜냐하면 내가 이 파멸, 이 멸망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I didn't know where to go.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Then, 그후 it had happened. 이 데리아의 일이 일어나죠. A man named Evangelist,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came to me, 나에게 왔어요. While I was trembling and weeping, 내가 막그 떨면서 막 울고 있을 때, 좀 울고 있는 동안, 이 이벤젤리스트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일어난 거지. It happened.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He showed me the way to the narrow gate. 그는 나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보여줬어. Which I would never have otherwise found.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다면이 말인데. 그가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제 otherwise예요. 만약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결코 찾지 못했을 이 말입니다. 내가 결코 찾지 못했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나에게 보여주었어요. It was he who directed me into the way that has led me to this palace. 나를 이 왕궁까지 인도한, 그죠? 이르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한 사람이 바로 그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죠? It, he 나오죠? 보통 뭐, it, that 강조문법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니까, it, who죠? 후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나를 이곳, 이 왕궁까지 이르는 길로 인도한, 안내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라, 이런 말입니다. 자, 파이어티가 또 묻습니다. Did you come by the house of the interpreter? 너는 그 해석자의 집을 들렸느냐라고 물어보죠. 해석자의 집은 그이 기독교가 무거운 죄의 짐을 풀고 이제 그 해석자의 집을 들리죠. Yes, I saw such things that I will remember as I long. 그쵸, 예, 그쵸, 보면. 그래서, yes, I saw, 예, 난 들렸어요. And I saw such things there.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그런 것들이죠. such things 하면 그런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That I remember as I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한, 내가 기억할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잃어버리지 못할 것을 보았다는 거죠. Especially these three things.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 가지를 해석자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여기도 또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죠. 다시 보면 How, in spite of Satan's schemes, 하면 사탄의 그런 궤계, 혹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Christ maintains this work of grace in the heart, 그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그의 은혜 사역을 유지시키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해석자 집에서 이제 그 결코 잊지 못할 세 가지를 배웠는데 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자신의 은혜의 사역을 유지시키는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첫 번째를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표현한 겁니다. Second이 두 번째. How a man had so seen himself in despair that he had no hope for God's mercy.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없이 그죠? 그이 죄를 지어서 그토록 죄를 지어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간의 그런 어떤 전적인 타락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 사역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뭐 견인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 사역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을 만큼, 그죠? 그 죄를 지어서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걸본 거고. Thirdly, 세 번째는, The dream of one who imagined that the day of judgment had come and he was not prepared. 그, 세 번째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한 꿈인데, 그는 뭐냐면, 심판이 다가왔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그, 이 사람의 꿈, 그죠? 그 상상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꿈, 그게 이제, 자기가 잊어버릴 수 없는 세 번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떤 영원한 심판이죠. 근데 이게 준비가 안된 거죠. 심판.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이 심령 속에 자신의 은혜 사역을, 사단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죠. 근데 심판인데, 심판이 다가오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세 가지를 잊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파이어스가 또 묻습니다. Did you hear him tell his dream? 당신은 그에게, 그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 이렇게 묻죠. 쿠션이 이제 대답합니다. Yes, and a dreadful one it was. 예, 맞아요. 그것은 참 끔찍한 꿈이었어요. It made my heart ache. 그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 As was telling of it.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But yet I am glad I heard it. 하지만 내가 그꿈 얘기를 들어서 기뻐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as that all that you saw at the house of the interpreter? 그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당신이 본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가 말하죠. No, 아니에요. He showed me a stately palace.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stately는 이게 이제 멋지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그 견고한 그런 그이 성을 내게 보여줬어요. How the people who were in it were clad in gold.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clad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지. 그죠? 이게 clad란 말은 영어로 또 다른 말은 clothed에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거. How a courageous man came and cut his way through the armed man who stood in the door to keep him out. 하면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와서 cut his way through the armed man 하면 그 무장한 사람들이죠. 그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서 이렇게 서 있는 무장한 사람들을 그가 이렇게 그 칼로 그들을 이렇게 무찔렀는지 뭐 이런 정도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본 거죠. He was then bid to come in and win eternal glory. 그리고 그후 그가 들어오도록 요청을 받고 영원한 어떤 영광을 얻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이제 그 보았다는 겁니다. Those things ravished my heart. 자,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ravis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주 환호에 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환호에 차도록, 환호라는, 환희에 차도록, 이렇게 빛나도록 뭐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I would have stayed at good man's house. Oh, yeah. 나는 그 좋은 사람의 집에 한 1년 정도 머물고 싶었어요. But I knew, 그러나 난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I had further to go on my journey. 내가, 여행해야 될, 더 나아가서 계속 여행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는 거죠. 파이어트 계속 묻습니다. And what else did you see along the way? 자, 그럼 오는 도중에 또뭘 봤나요? 뭐 다른 거, 뭐본거 있어요? 그 물어봅니다. Question. 기독교가 말하죠. See why I went but a little further?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좀더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I saw one hanging and bleeding upon a cross.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계신 한 분을 보았어요. The very sight of him, 그를 보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광경이 made my burden fall off my back. 내 등에서 내 짐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벗어나게 했어요. But I had groaned under a very heavy burden. 왜냐면 내가 매우 무거운 그이짐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grown 하면 탄식하다, 신음하다 이런 말입니다. It's an astonishing to me.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I had never seen such a sight before. 왜냐하면 내가 전에 그런 광경을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이 등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그건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왜냐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Yes, and while I stood looking up, 맞아요. 그리고 내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며 서 있는 동안, for I could not stop looking,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걸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three shining ones came to me. 자, 세 명의 그죠? 그래서 밝은 빛나는 그이 빛나는 분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One of them testified. 그 중에 한 명이 testify는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증거를 한 거예요. That my sins were forgiven.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세 사람 빛나는 십자가에서 무거운 죄짐을 풀고 빛나는 세 사람이 다가오죠. 첫 번째 사람은 your sins were forgiven.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사함 받았다. On a strip of my legs. 또 다른 빛나는 분은 와서 내 누더기를 벗기고 and gave me this embroidered cloth which you see.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자수가 놓여진, 그죠? embroidered는 이제 자수가 놓여진 겁니다. 이 수가 놓여진, 자수가 놓여진 코트를 내게 줬어요. 의의 옷이죠. 그죠? The third, 예복입니다. 예복. The third one put the mark which you see on my forehead.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당신도 보다시피 내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친 거죠. 내 이마에 인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구원의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이 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영원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제 성령이 내주하죠.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 이건 이마에 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gave me this sealed scroll. 그리고 이그 인이 쳐진 두루마리를 내게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는 뭐 구원의 확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일 수도 있어요. 보면. And with that,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he plucked it out of his bosom.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내 가슴 속에서 pluck이라는 것은 꺼낸 거죠. 이렇게 보면. 자, 파이어티가 이제 묻습니다. 또 계속해서 and what more did you see? 더또뭐더더본거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하죠. The thing that I have told you already. 자, 내가 당신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들은 were the best, 최고의 것이야. Yet 그러나 as a traveler, 내가 계속해서 여행하는 동안 I also saw three men. 난 또한 세 명을 봤어요. 그죠? Simple, sloth, and presumption. 이제 복수하는 겁니다. 앞에 쭉 이야기하면서 심플한 단순한 거죠. 단순하단 말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죠.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심플리시티라는 어떤 단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이것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이 심플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슬라스는 이제 게으름, 나태함이고요. 프리점션은 이제 젠치하는 겁니다. 모르는 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이 프리점션이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할때 프리점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때 이제 프리점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Simple, sloth, presumption에서 단순 뭐 그다음에 게으름 그다음에 젠치하는 거. 그러니까 심플은 뭐 무식함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보면 asleep a little out of the way. 자,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본 거죠. With iron chains on their legs.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But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to awaken them. 그런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It's a simple last presumption. I also saw formless and hypocrisy come trembling over the wall. 그리고 난 또한 형식주의자하고 위선, 그쵸? 위선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걸 봤어요. 담 넘어서, 그죠? To go, 앞을 향해서 가려고. As they imagine to the celestial,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천성을 향해 가려고 담을 넘어서, 담 넘어 들어오는, 이것도 가짜입니다. 담 넘어 들어오는 것도, 그죠? 담 넘어서 이제 들어오는 그 위선과 형식주의자를 보게 된 거죠. I warn them of their folly.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But, 하지만, they would not believe me. 그들은 나를 믿지 않으려고 했죠. So they were kicked lost. 그래서 그들은 재빨리 빠르게 잃어버렸어요. But above all,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I found it hard to walk to get up the hill, this hill. 나는 이 언덕을 오르는 게 매우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어요. This is hard to go by the roaring lions. 마치 뭐처럼 그이 우는 사자들, 이제 우는 사자를 지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죠? 쉽지 않은 거죠. And truly, 그리고 사실, if it had not been for the good potter who stands at the gate, 저문 앞에 서 있는 아주 훌륭한, 선한, 혼착한 그런 문지기가 없었다면, 말이죠. 없었다면, I might have turned back. 나는 되돌아갔을 거예요. But now, 하지만 이제, I thank God that I am here. 하지만 나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 thank you for receiving me.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Then Prudence asked him a few questions.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보면, 이제 파이어티가 쭉 물었어요. 경건이. 이것은 뭐냐면, 경건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이 진리를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확인하죠. 보면 파이어티가 확인합니다. 문 앞에서 워치풀이 한번 했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파이어티가 또 한번 하죠. 보면 이거 굉장히 그 신중한 그런 모습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중함이 또 나오죠. 보면 Do you ever think of the country from whence you came? 당신이 온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계속해서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에버는 계속해서 이런 정도 부탁할 수 있어요. Yes, 생각해요. But with much shame and distaction. 하지만 나는 많은 수치와 혐오를 가지고. Distaction 하면 이제 그 shame은 이제 혐오고요. Distaction 하면 이제 어떤 수치나 뭐 이런 거 보면 모욕 뭐 이런. True, if I had been mindful of that country from whence I came. 사실 내가 만약 내가 온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더라면, I might have had opportunity to return. 나는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But now, 하지만, now I desire a better country. 난더 나은 나라를 열망해요. That is a heavenly one. 나는 천국을 열망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떠났던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내가 남아있다면 난 돌아갔을 거다. 근데 미련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제 그보다 더 나은 better country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이 길을 출발한 이상 내가 다시 갈 생각이 없다. 나는 장망성으로, the city of destruction, 파멸성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Are you still hindered by some of your old habits? 당신은 당신의 그런 습관 중 일부 어떤 것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나요? 그죠? 보면 참 old habits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순례길을 떠났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죄된 습관, old habit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이제 그 처음 물었던 것은 이 뭐랄까요? 이 처음에 이제 그걸 묻죠. 그러니까 떠난 곳, 그러니까 장망성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걸 묻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이 뭐냐면 그 되돌아가고 싶은가? 이건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가? 이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롯의 아내가 이제 뒤돌아보고 소곤기둥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그 생각은 할수 있는데 너는 뒤돌아보고 있는가? 그 묻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끝없이 뒤돌아봤던 것처럼 너는 뒤돌아보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예습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잖아. 뭐 이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Yes, but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Yet greatly against my 그렇지만 내 의지에 반해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Especially my worldly thought, 특별히 나의 세상적인 그런 생각, 사고, with which all my countrymen, 이 나의 그런 이 조국에 있는 사람들, as well as myself, 나 자신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were delighted, 그러니까 아주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생각, 그죠? 그것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But now all those things are my grief.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의 슬픔이야. And might I have my desire? 그리고 내가 열망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I will choose never think of those things again. 다시 이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열망이 있다면, 그죠?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말입니다.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왜냐면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but I have no ability to carry it out.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말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7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죠. Do you find sometimes that if you had overcome those worldly thoughts, 당신의 때때로 마치 당신이 이런 세상적인 사고를 극복한 것처럼, 그죠? 마치 극복한 것처럼 발견했나요? Yet find them still your annoyance at other times. 하지만 다른 때는, 그죠? 너를 이렇게, 뭐, annoyance는 이제 성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겼다. 내가 드디어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다른 순간에는, 그게 아니네라고 어떻게 느꼈던, 뭐, 그런 때는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Yes, 있습니다. But, 하지만, there is but seldom.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And then they are to me as golden hours.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마치 황금 시간, 그죠? Golden hour 같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프루던스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Can you remember by what means you find these annoyances at times as if they were overcome? 마치 그들이 극복된 것처럼 당신은 이런 성가신 것들이 어떤 수단으로 이런 성가신 것들을 그죠? 마치 극복한 것처럼 이렇게 발견했던 때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뭐 이런 정도 표현입니다. Yes, when I think of what I saw at the cross, 내가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에 대해 생각할 때, there will do it.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막그 극복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때로 그게 극복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보았을 때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And when I look upon embroidered coat, 그리고 내가 나의 그 자수가 놓여진 코트를 보았을 때, 의의 옷을 보았을 때, there and that, 그런 일이 일어났어. Also, when I look into the scroll that I carry in my bosom,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가지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there will do it, 그런 일이 일어났어. And when my thoughts are glow about where I was going,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에 대해서 glow라는 말은 막내 생각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몰두가 되는 거예요. 그때 there will do it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나의 의의 옷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쳐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을 때, 그리고 또한더 나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꾸 생각할 때, 그때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된 습관들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And why are you so desirous to go to the nursery? 자, 그리고 왜 당신은 천성에, 그죠? 천국에 가고 싶은가? 묻습니다. 기독교한테 말하죠. Why it is there I have to see him alive? 왜 그곳에 가고 싶으냐고요? 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보고 싶어요. Who once hung dead on the cross. 한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그곳에서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I have to be rid of all these hindrances so constantly annoying me. 그리고 그토록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나는 다 벗어버리고 제거하고 싶어요. 그렇죠? In that wonderful place, 그 놀라운 장소에서 there is no death, 사망도 없죠. And I shall dwell with those whom I best desire. 내가 가장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머물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For 왜냐하면 to tell me the truth 하면 진실을 말하자면 진실을 말한다면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하죠. Because he is the one who is me of my heavy burden. 나에게서 나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가볍게 해준, 벗어나게 해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Besides, 더욱이 I'm weary of the evil within me.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악에 대해서 난 지쳤어요. 그죠? I will gladly be where I shall die no more. 나는 기꺼이 더 이상 내가 죽지 않을 곳에서 기뻐할 거예요. And with the company who continually cry,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동료들, 컴퍼니, 그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기쁘게 그곳에 있고 싶어요. 이런 정도 대답을 한 겁니다. Then Cherry says to Christian, 이제 체리티가 또 묻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파이어티가 경건이 있는지 점검하죠. 두 번째 프루던스가 정말 그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그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를 쭉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죠. 세 번째 이제 Charity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기독교라는 것이 그 이야기 공동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확인하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식으로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근데 이게 청교도 신학의 특징이에요. 청교도 신학은 끝없이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 맞냐? 묻습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번연의 철로역정은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그 소위 이즈빌리비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번연의 철로역정 같은 걸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꼼꼼하고 아주 그 깊고 체계적으로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철로역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